Our hearts beat to the city streets. We begin to feel the fire. 술이 금지라고 되어 있는데 주님이 계신 지금 불을 빼네요. 야, 아, 밤이 차고. 어, 아, 진짜 특집이다, 그죠? 예. 야, 우리 진짜. 안녕하세요. 오늘은 강원도 영월군 북면 마찰이를 찾아왔는데요. 이 마찰이라는 곳은 1960년대 탄광산업이 번성할 때는 대도시 못지않게 인구가 많았다고 합니다. 오늘은 마찰이 오지를 찾아서 달려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영마차와 함께 힘차게 직진 한번 외치면서 달려가 보도록 할까요? 직진! 직진! 아주 경사도가 대단한데요. 정말 우주 중에 우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 전봇대가 지금 있어서 계속 따라 들어가고 있는데요. 마을이 있을지 아니면은 인도일지 모르겠는데 포장이 다 되어 있는 거 보니까는 인도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강원도 영월군 북면 쪽을 들어왔는데 정말 오지 중에 오지를 들어왔습니다. 근데 여기 들어오니까 지금 집이 이렇게 한 채가 있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보니까 요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흔적이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는 술이 금지라고 되어 있는데 주민이 계시면 한번 여쭤보도록 해야 되겠네요. 예, 촬영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영월에 정말 깊은 곳을 전봇대 따라서 들어왔는데 들어오니까 요 집이 한 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선생님이 흔쾌히 지금 방문을 허락해 주시네요. 이야, 이런 데서 살고 계시네요. 대단하십니다. 이야.
아주 옛날에 마을이 좀 큰 마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우리 조감독. 예, 잘못했습니다. 많이 살 때 이정 지금 17가구 살았어요. 저희 이사 왔을 땐 5가구. 아. 다 이사 날 가고 이제. 아, 우리 선생님 혼자 계시네. 예, 결혼도 안 하고. 아, 지금 싱글이시구나. 여기가 말 이름이 뭐였습니까, 그러면? 지서덕. 지서덕. 예. 아, 지서덕이라는 마을. 예. 이름이네, 그죠? 저 밑에 이정편 지속덕으로 있어요. 아, 그렇네요. 그럼 우리 선생님 여기 들어와서 사신 지가 지금 얼마나 되세요? 40년. 여기 중학교 3학년 전화 왔고 여기서 학교 다녔어요. 아, 그럼 부모님들이 여기 사셨네요, 그죠? 같이 사셨어요. 그럼 뭐 거의 고향이라고 해야 되겠다, 그죠? 이제 고향이죠. 40년 살았으니까. 어, 고향이시고. 와. 예, 지금 여기서 뭐 보니까 자연인처럼 사시는데 요 뭐 주로 작물은 어떤 작물을 하십니까? 아, 올해 작년까지는 멧돼지하고 고라니 때는 피해를 받았고 농사를 안 했어요. 그래갖고 아는 형이 약초 재배를 하자고 서로 약초, 지금 약초 재배해놨어요. 아, 약초 재배. 네. 그래갖고 저 아까 좀 다니지 모르겠지만 저 길도 막아놔서 안 그러면 밤에도 다 훔쳐가요. 아, 요즘 시골이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아, 그럼 길 안 막아보면 다 훔쳐가요. 아, 야,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아니, 농민이 뭐 얼마나. 그러게 그러니까. 농민들이 뭘 지금 시골에서 사시는 것만 해도 어려운데. 그러면 우리 선생님은 지금 현재 싱글이시고. 예. 뭐 뜻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제가 공개구원을 혹시 요청할 마음은 없으시냐고 여쭤봤는데요. 어떻게 되십니까? 저 그냥 마음만 이쁘면 돼요. 마음만. 신하님 우리 선생님 올해 연세가? 68년 잔나비부터 57. 아, 57. 아주 딱 한참 일할 때네. 아, 난 20년 동안 계속 일할 때. 예, 일할 때고. 그러면 시골을 좋아하시고. 예. 그죠? 뭐, 지금 모시고 계신 부모님은 안 계시고, 그죠? 저희 어머니는 대전에 계세요.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아, 어머님은 대전에 계시고. 예. 행제는 몇 행제? 저 일남 지금 남아, 형은, 저희 형은 먼저 그냥 올라가고. 아. 저 일남 2녀요. 아, 일남 2녀. 제 밑으로 여동생 두 명 있어요. 아, 지금 이제 현재 일남 2녀고, 예. 뭐, 여동생들은 다 이제 결혼하셨고. 예, 결혼했고. 하나는 소벌에, 큰 애는 소벌에 살고, 둘째는 대전에 살고. 우리 선생님만 결혼 안 하셨네. 아, 뭐 얼굴도 아주 미남이신데 왜 여자들이 아주 눈이 띄었나 봐. 이게 없어요. 아니, 근데 결혼하려면 능력이 돼야죠. 근데 돈도 중요하겠지만 사람 인성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아니, 더더욱이 요즘. 네. 그럼 여자분이 혹시 네. 마음에 드시는 분이 계시면 연락을 하면 몇세 정도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올해 50이고 보니까 위로 5살 위까지. 아, 위로 5살 위까지는? 저는 연상이 좋더라고요. 아, 연상이 연하보다는? 네. 그러면 뭐, 아주 좋은 배필 만날 수 있겠는데요. 누나 먹으면 잘해. 그래요. 이게 농담이 또 진담이 된다고. 네. 서로 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좋은 또 인연을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 그러면 우리 요 집 좀 한번 천천히 구경 좀 하고. 예, 네, 그러세요. 요 마을 옛날에. 예. 우리 선생님 어렸을 때. 네. 이 마을 풍경 좀 이야기 해줘요. 이쪽에 네 가구가 있었고요. 아, 이쪽이. 네, 그리고 저기 옛날 선왕당 터에 이제 큰 나무 있는. 아, 그러게 저 큰 나무가. 아. 저희가 처음에 이사 왔을 때는. 네. 전기도, 전화도, 이 도로도 없어요. 저희 아버지가 다 만든 거예요. 그랬구나. 그럼 우리 선생님이 요 지금, 가지고 계신 토지는 몇 평 정도 됩니까? 야, 한 14,000평 조금 맞아요. 14,000평? 네. 어휴. 13,500평인가? 아, 13,500평 정도? 네. 아, 그럼 뭐 충분히 뭐 여기에 뭐 부지리만 움직이면은 네. 뭘 해도 지금 약초는 주로 뭐 합니까? 지금 국화요. 아, 국화? 예. 아, 저 하얀 거 저거는 아니죠? 아니, 저기다 심어놨었는데 네. 가물어서 다 죽고. 아, 저 위에는 지금 살아있어요. 아, 저 위에도 또 농토가 있네, 그죠? 네, 저 위에 농토가 좀. 아, 저쪽으로 길이 있네요, 인도가, 그죠? 네. 아, 그럼 여기 산이 상당히 좋은데 이 산 이름이 있습니까? 성왕산. 아, 상당히 높아 보여요, 해발이, 그죠? 저 올라가면 맨날 성토도 있어요. 아, 성토. 네. 아. 그러니까 맨날 그 기아층 얇은 돈을 갖다 쌓아. 네네네. 아. 우리 선생님 학교 다닐 때 요는 뭐, 걸어서 다녔을 텐데, 얼마 정도, 몇 시간 정도 걸어 다녔어요? 그때는 여기서 또 40분을 마차까지 걸어 다녔어요. 마차 초등학교 다녔습니까? 아니, 마차 중학교요. 중학교? 네. 아, 마차까지 상당히 멀던데, 올라오는데, 요, 오는데도? 그때는 올라올 때 딱 한 시간, 내려갈 때 40분. 아. 지금은 한 2시간, 올라오면 한 2시간, 한 시간 그렇죠.
지금 여기 보니까 마을까지 차는 버스 대중교통은 오릅니까? 아니 안 올라가요. 아, 아직까지 대중교통은 안 네. 올라오고 그 가고 수가 없어요. 요 밑에 그럼 본동에도 몇 가구가 안 사는 것 같은데 19가구인가 21가구인가 그럼 제법 많다. 21가구 네. 정도면 옛날 저 우리 저 부모님이 살았던 그런 집이다 그죠? 예. 네, 나무 떼잖아요. 부엌 맞아. 예, 그 이야 부엌에 가마솥이 예. 여기 전기는 지금 이제 들어옵니까? 예, 들어와요. 이 가마솥이 왜 이렇게 큽니까? 그런데 뭐 합니까? 이게? 아, 옛날에 소 염물. 그렇게 소 염물 끓이는 건데. 두부도 해 먹고. 아, 진짜. 어렸을 때 가서 목욕하고. 아, 그렇죠. 어릴 때 저도 이 목욕 다 했어요. 지금도 이렇게 부엌에 불을 떼네, 그죠? 추워서. 아, 여기 추워요. 추워가지고 얼어지고요. 여기 해발 지금 몇 미터 정도 돼요? 여기 제가 알기로는 600이죠. 저 앞선이 해발 1000. 600m, 아유. 6월 말이 지금 됐는데, 지금도 불을 떼네요. 야 아유, 방이 차고요. 그렇죠. 저녁을 한 번만 떼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아, 참 아주, 이런 게 정서적으로 네. 상당히 좋은 겁니다. 네. 아, 참, 정겹습니다. 이렇게 보면 연기도 나고, 아주 멋지신 분과 함께 이렇게 생활하실 분 있으면은 연락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선생님 혹시 다 아는 형님 핸드폰 지금 이제 먹었다고 그랬죠? 예, 이제 다음 달에 만들 거예요. 그래요.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예. 빨리 만들어가지고 좋은 소식이 좀 있으면 좋겠네요. 우리 예. 방금 여기서는 핸드폰이 안 터져요. 아, 여기는 터져요. 아, 여기도? 여기 주소가 지금? 강원도 영월군 북면이요. 아, 강원도 영월군 북면이네, 그죠? 예. 아, 그래요. 해발 지금 한 600m 구지에서 만 한 3,000평 정도 되는 토지를 가지고 야경 재배를 하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이신데요. 시골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함께 뜻을 맞추어서 여생을 보내실 분이 계시면 꼭 연락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을에 옛날에 여기 많이 살았다고 하는데 워낙 깊은 산골에 살다 보니까 전화를 분실을 해도 쉽게 읍내에 나가서 구입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아랫마을에 살고 있는 형님 전화번호를 알려드리는데요. 꼭 부탁드리는 말씀은 마음이 있으신 분만 연락하셔가지고 대화를 나눠볼 수 있으면 나눠보시기를 바라고요. 정말 착한 그런 산골에서만 살아오신 노총각이기 때문에 행여나 마음을 다칠까봐서 내심 걱정도 되는데요.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꼭 마음 있으신 분만 연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사 왔을 때 여기 저기 집이 총 저기까지 네 채가 있었어요. 아, 여기만 해도 네 채. 예. 야, 진짜 흙집이다, 그죠? 예. 야, 우리 진짜 어릴 때 다 저런 집에서 살았는데. 예. 야, 내가 중학교 3학년 전화 왔고 해서 일주일 동안 하수 개천에 아 여기 있어? 네, 저희 아버지가 미처 이사를 못가지고 야 여기 이게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고 죽은데 그죠? 우동나무요. 아 이때 보면은 진흙하고 이렇게 엮은 게 새끼로 했어. 이게 뭐 수수대도 아니고 수수대 수수대입니까? 네. 아 수수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했네. 맞아 수수대네. 아 야, 수수도 많이 했었나 보다 옛날에 그죠? 네, 근데 지금은 돼지 때문에. 아, 그 돼지 때문에. 그럼 네. 돼지가 아주 전국적으로 그냥 뭐 난리를 시키니까. 아, 이거. 요는 이제 부엌이자 소마구고 그랬나 보다 네. 여기도 그죠? 아, 부엌. 네. 아, 참. 이런 집들이 자꾸 이제 이렇게 없어지니까 네. 너무너무 이제 안타깝기도 하고. 이제 앞으로 뭐 한 10여 년 지나면 뭐 이제 이런 집들은 완전히 없어지겠다 그죠? 아 저는 그냥 내비둘라고요. 아 그러게요. 이대로 비만 안 세면은 네. 안 무너지는데 네. 비만 여기는 비만 안 세도 예 한번 볼까요 방이? 네. 아이고야 방도 아주 완전 옛날 집이에요. 예 저희 어릴 때 살았던 집입니다. 네. 완전히 아 방이 그래도 두 개에 이쪽에 백 방 총 세 개요. 아 세 개 여기도 하나 있나 본데? 네. 이 집 아주 잘 살았다. 우리 선생님 하숙을 어느 방에서 했어? 여기. 아, 이 방에서? 그때 고등학교 다니는 형이 있었거든요. 아. 같이 아침에 학교 걸어. 아, 여기 있어? 네. 야, 그러게. 요 아주 추억이 엄청 묻어 있겠다, 여기. 네. 어릴 적 추억이 묻어 있어가지고, 이 집을, 흙기가 조금 힘드시겠네. 아, 옛날에 묻어 있고. 밖에서 여기서 부를 때. 아, 여기서, 난방은 여기서 했네, 그죠? 네. 아. 아궁이가 아궁이 있잖아요. 야.
야, 마을이 여기도 완전 옛날에 하늘 아래 새동네였겠다, 그죠? 예. 뭐 하늘밖에 안 보여. 예. 보이는 게 딱 하늘만 보이네. 아, 뭐 이렇게 어우, 내비도 있고 꽁도 있네, 이게. 예. 장기요. 야, 여기도 지금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뭐가 있다, 그죠? 아, 이거는 로타석고 들깨 심으려고 아까 들깨 모종. 아, 들깨 모종. 아. 야, 아주 이렇게 지금 밑에는 더워서 달리는데 여기는 선선하게 그냥. 아, 그. 야, 정말 좋네요. 앞으로 뭐 다른 계획은 없으시고 여기서 뭐 계속 사실 겁니까? 네, 저는 죽을 때까지 여기서 살아야죠. 아, 이제 고향 지키면서. 제가 또 10만이에요. 아, 10만. 산을 좋아하시는 분이면 아주 환영합니다. 아, 10만이시구나. 네. 아, 여기도 산삼 많죠? 제가 다 캤어요. 아, 다 캤어요? 7군데서 캤어요. 이제. 아, 산삼은 있습니까? 이런 데 있기는? 네, 제가 제일 좀 천종이 제일 좋고 두 번째 아, 지종이 좋거든요. 아, 지종 20년짜리도 캐봤어요. 아, 20년짜리. 야, 그럼. 자, 오늘 어떠신가요? 요게 지금 영월군 북면 마찰이 쪽에 들어와서 멋진 지금 풍경을 보고 계시는데요. 이곳에서 중학교 때 들어오셔가지고 지금까지 살고 계시는 우리 자연인을 만나서 지금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데요. 자, 오늘 아주 귀한 분을 만나봤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완전 자연인입니다. 이곳은 중학교 때 오셔가지고 지금 40여 년 이곳에서 잠깐 도시에 나가서 외도 좀 하고 고향으로 다시 들어와서 오셨다고 하는데요. 또 싱글이다 보니까 요즘은 외로움도 많이 타고 그러시다고 하는데 이곳에 이곳저곳을 또 안내해 주신 우리 자연인 선생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올 농사 풍년 들어가지고 아주 대박 나시길 바라고 또 산삼도 캐고 약초 재배도 많이 하신다니까 약초도 아주 잘 돼가지고 올 가을에 많은 돈을 버시기 바라고 또 좋은 배필 만나가지고 멋진 아방궁으로 만들어서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달려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